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들어가는 유초 교직 논술은 작년까지는 제가 프린트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해서 했고요. 이게 훨씬 더 선생님들이 편리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서 보기 편할 것 같아서 네, 사실 많이 바빴는데 짬을 내서 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잠깐 책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3쪽을 보시면 목차가 있고요. 이 목차를 보면 제1장 교직 논술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9시 반부터 지금 수업을 하는 내용들은 이 교직 논술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야 선생님들이 이따가 논술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제2장 기출문제 분석 및 기출문제 해설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분석 및 기출문제 해설은 다 하진 않고요.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할 수 있는 사실 시간도 안 나와서, 공지한 대로 19학년도와 20학년도가 어떻게 기출을, 우리가 출제가 됐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은 무엇이며 라고 해서 철저히 분석하는 걸 19, 20학년도로 이제 분석한 팁이 여기 있다면 나머지 선생님들은 13학년도부터 18학년도까지 나왔던 것들은 답안 개요를 해준 것과 그리고 논술의 형식으로 했던 해설 자료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은 19학년도, 20학년도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또 해설하고, 지금 우리가 제2장 세 번째, 로마자 세 번째 보시면 기출문제 말 그대로 이제 문제도 있고 해설편. 그럼 여기서는 13년도하고 20학년도 다 전체적으로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거대로 철저하게 한번 이제 분석을 따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3장은 출제 예상 및 기출 변형 문제 해설인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따로 이제 연습을 또 내가 굳이 시간도 없는데 문제 만들고 그 문제 만드는 것들을 또 작성해보고 하면 너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0편이라고 할게요. 예, 10편을 여기다 문제 해놓고 해설 자료 그리고 모범 답안 이렇게 해서 다 구성을 했으니까 따로 스터디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장은 따로 저희가 또 따로 강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4장은 이제 OMR 답안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OMR 답안지 있는 것을 저는 A4로 넣어놨지만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는 B4로 출제가 되니까 B4로 유형이면 뭐한 장을 뜯어서 좀 많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B4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B4로 연습하는 용도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재는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제1장의 교직 논술 작성법이라고 하는 것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지문을 넘겨서 6쪽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부터가 PDF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교직 논술 작성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변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원고지 작성법이라고 해서 약간은 부담이 되는, 왜냐면 맞춤법, 뭐 분량 이런 거다 채워야 되니까 부담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새로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혹시 보신 분들은 중등처럼 스타일이 나와 있다. 혹시 이제 작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중등의 줄글로 논술 답안지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이제 해봤을 건데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20학년도와 21학년도 비교를 해보면 논술형은 똑같지만 이제 원고지 형태가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반 작성 및 배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약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원고지 형태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1200자 이내에서 작성했던 양을,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감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선생님들은 임의 안에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쓰고 싶은 만큼 쓰는 양이 어떤 사람은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두 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장 반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한 장이든 이제 두 장이든 상관은 없고, 결국 물어보는 내용들을 다 쓰면
받으면 만점을 받는 그런 이제 시험의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왜 갑자기 이런 원고지 형태하고 줄글로 바뀌었을까 보면 결국 채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초는 우리가 사실 특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초등교사 그리고 유아. 근데 유아는 시험 보는 대상이 한 해에 10,000명 정도가 된대요. 그걸 이제 채점을 감당하려면 원고지 다 해야 되고 분량 몇개다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채점자의 편리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라고 또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량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채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거기 즉 쉽게 말하면 시험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잘 쓰시면 분량에 대한 고민은 이제 안 하셔도 된다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남들 쓰는 만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쓰는 만큼의 서론은 어느 정도, 결론은 어느 정도 그거는 이따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배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점은 총 20점 만점에 논술의 내용이 결국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본론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논술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이제 방식이지요. 그리고 맞춤법과 원고지 작성, 즉 원고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맞춤법에 관련된 것만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21학년도 보니까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체계에서도 5점인데요. 보통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관련된 그림은 잘 쓰시니까 3점에 있어서 깎이지는 않는데, 기존에 이제 맞춤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좀 많이 부담을 갖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춤법을 어떻게 해라라고 해서 아직은 공지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괜히 실었다가 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맞춤법에 관련된 건 없지만 일반적인 또 센스입니다. 선생님들이 맞춤법을 전체적으로 다 암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암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틀렸어요. 내가 만약에 서 진인데 이렇게 잘못 썼어요. 잘못 썼으면 얘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빼고 뭐 지음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짝짝하고 옆에 쓰면 돼요. 그냥 뭘 고민하지 마세요. 맞춤법 교화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두줄 그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도 떨치시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맞춤법은 추후 공지가 되겠지만 따로 선생님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맞춤법을 또 일일이 찾으면서 채점하는 것도 굉장히 또 힘듭니다. 실제 제 제자들이랑 보면 채점했던 이제 뭐 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발 쓰라는 것만 자기 생각 쓰지 말고. 예, 그게 가장 채점자의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예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큰 변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봤다면 두 번째가 작성 가이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논술을 잘쓸수 있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뭐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자료들도 있지만 그거는 별로 선생님들이 귀에 와닿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들만 짧게 짧게 이제 넣어놨거든요. 첫 번째가 좋은 논술 포인트는 결국 계속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이런 구성이 되어야 되고, 문장은 자기 생각을 쓰는 것처럼 두세 줄씩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대부분 한줄 반. 이렇게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한줄 반이 읽기도 좋고 너무 짧은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문장에서 시험 문제에서 쓰는 그 핵심 키워드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긴 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게 글이 잘 읽혀져요. 자, 그다음 여기 나오는 세 번째는 시키는 것만 제발 시키는 것만 쓰세요. 그래서 지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이 저희가 이제 써야 되는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것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왜 시키는 것만 쓰지 못했냐? 분량을 다 채웠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1200자 이내에 이뭐 초과를 그렇지만 1100자 써도 감점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감점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뭐 지워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분량에 대한 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고지에 대한 거에서 계속 압박은 떨치시되 시키는 것만 제발 쓰는 거를 이제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논제를 파악하는 게또 가장 중요합니다. 논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 글의 흐름이 큰 틀에서 통합교육에 관련된 걸로 흐름이 가느냐, 교사와 특수교사 협력의 흐름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쭉 보면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냐, 그런 큰 흐름을 파악하면서 선생님들이 지문을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술 포인트라고 있다면 교직 논술을 그럼 우리 특수 차원에서 잘 쓰기 위한 건첫 번째로 저는 암기를 꼽았거든요. 교직 논술을 쓰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는 게 있어야 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저장한 특수교과가 암기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연습을 하고 싶어도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쓸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수교과 지식 암기가 기본인데 모든 전 전공을 다 보라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오늘 쭉 강의를 듣고 나면 통합교육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지적장에서 많이 봤던 것들 내용들이 흐름으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교직 논술이 너무 급하면 그런 흐름에 나오는 특수교육학 지식부터 적으로 기억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개요짜서인데 대부분 다 개요는 짜세요. 마인드맵을 짜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우리가 답안지에 정답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개요를 짜잖아요. 그런 개요 짜는 것에 대한 연습도 저희가 이제 많이 이따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작성 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앞으로 서론은 이거, 결론은 이거, 무조건 이걸로 할 거야라고 해서 한두개 정도씩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미리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작성 틀을 만들지 않으면 서론은 뭘로 쓸까 다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근데 실제 선생님들이 교직 논술을 혹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나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요. 문제를 읽고 개요 짜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답안지를 옮기는 것 자체가 한 시간 안에 할 수가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좀더 진지하고 첫교시고 잘 봐야 되는 건데 이걸 한 시간 안에 하려고 한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신만의 작성의 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제시문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시문을 그대로 이제 문제를 답안지에 옮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답안지에 옮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반가로 이래 본문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면 자기결정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또래 교수. 그러면 그런 또래 교수나 자기결정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좀더 채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또 그대로 옮기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제시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활용하는 거. 또 이제 그런 문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지문에 나와 있는 주고받는 교사들의 대화 있잖아요. 대부분은 거기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지문들을 다 활용해서 답안으로 쓰는 연습들을 반드시 또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또 같은 말입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잘 따르라는 것은 반가로 1번에서 세 가지 쓰라고 한다면 세 가지, 네 가지 쓰라고 한다면 네 가지 이렇게 다 써야 돼요. 어떤 건네 가지, 어떤 것은 세 가지. 내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히 점수가 주어지는 배점에 따라 점수가 높은 점수가 얻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세 가지 쓰라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어떻게든 지워서 세 가지 다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 출제자와 채점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을 저는 넣어놨는데 출제자는 결국 우리가 19학년도 20학년도 지문을 다 찾아보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 출제자가 답을 여기다 정말 다 줬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답을 줬을까? 결국 주고받는 대화 안에서 답안의 키워드를 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교직 논술을 작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출제자 측면이라고 했을 때는 주고받는 대화의 양식에 대화에서 핵심 키워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쓰라는 거구나. 왜이 대화를 했을까? 결국 그걸 활용해서 쓰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화에 근거해서라고 해서 지문은 물어보고 있는데 대화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아는 거를 쓰면은 출제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당연히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와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채점자 측면입니다. 출제자들은 핵심 키워드 이거 해서 다 답안 맞는 거를 채점해 주세요라고 해서 했지만 정답편을 넘겨있겠지만 채점은 현직 교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현직 교사들이 채점을 했을 때 정말 정말 많이 힘들대요. 그리고 아, 이걸 맞게 해줘 아니면 틀리게 해줘 굉장히 고민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출제자나 채점자 공통적인 게 핵심 키워드니까 반드시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선생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들어가고 두 번째는 눈에 보기 좋게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사실은 글씨가 선생님들이 뭐 굉장히 요즘 또 고민하시는 악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씨를 못 써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글씨를 잘 쓰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는 핵심 키워드를 다 쓰면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다.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 정답이 선생님들이 쓰면서 다 만점이야. 핵심 키워드 다 썼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어떤 건 약간 애매한데 내가 썼는데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민하는 것도 채점자들은 반드시 고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성심성의껏 썼느냐가 답안지밖에 볼게 없어요. 그럼 답안지라는 건 거기에서 나오는 글씨 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글씨를 성심성의껏 써주시고, 아, 이 사람 진짜 열심히 한것 같아, 잘쓴것 같은 그 느낌을 주시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플러스를 맞게끔 해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 정도의 노력은 또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글씨는 이왕이면 잘 쓰기보다 또박또박 너무 흘겨서 쓰지 마시고 또박또박 성의 있게 쓰는 것은 사람들이 채점을 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모의고사 되면 쭉 보면 읽지 않아도 아 어떻게 썼겠다 해서 글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이렇게 좀 하시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1순위는 계속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를 물어본 것만 정확하게 쓰는 것이 만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세부 작성 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세부 작성 팁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자신만의 작성 틀을 만들어라? 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나는 뭐제거 책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여기다 살을 붙여도 되고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아, 이렇게 팁을 얻으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팁을 쭉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 좀 겹쳐지는 기출의 예시문이 좀 많기는 해요. 자, 일단은 저는 19학년도와 20학년도의 근거로 여기에 팁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서론은 말 그대로 물어보고자 하는 그 문제의 배경이 무엇인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 게 좋대요. 그러면 결국은 큰 틀의 용어를 생각하면 돼요. 말 그대로 두 교사가 통합교육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두 교사가 협력을 하고 있느냐, 두 교사가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큰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고, 이런 논제와 관련해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서 제시하면 되는 건데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본문을 보면서 키워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론이니까 저는 한 5술 정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똑같은 지문을 놓고 여러 개를 한번 쓰다 보니까 어떤 거 5줄 된 거, 어떤 거 3줄 된 거, 양식은 좀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5줄 정도 쓴다는 것은 내가 이제 분량은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너무 짧게 쓰면 또 선생님들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유초 선생님들은. 그래서 큰 틀에서 5줄 정도 아니면 4줄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틀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5줄 뭐 4줄 그러면 이러한 줄에 글을 맞추기 위해서 서론의 형식은 어떤 게 쓰는 게 좋냐, 배경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정의를 쓰셔도 돼요. 아까 통합교육이라고 한다면 13년도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20학년도 쭉 내용을 보면 다 통합교육이거든요. 통합교육이에요. 그럼 통합교육 정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서론에 써요. 서론에 쓰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통합교육 정의 쓰고. 더 조사와 협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틀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하에서는 나는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서론의 틀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최근 완전 통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통합교육이 중요해짐으로써 교사와 뭐 아니면 다양한 전문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을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자기결정, 또래 교수 이거에 대해서 뭐 논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틀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서론의 형식이 이제 대표적인 이러한 아이고 배경 지식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기타
현재 뭐 교육 현장에서는 통합 교육이 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쓰셔도 되고요. 뭐 장애 학생이 최근에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러므로 통합 교육이 점점점 역시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건 통합 교육에서 원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이제 배경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하시면 된다. 이거요. 그리고 이 지문은 19학년도에 나왔던 유치원에 관련된 예시인데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쭉 읽었을 때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통합교육. 아마 제가 본문에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음영을 이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론을 어떻게 쓸 건지 모르면 다른 거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봤을 때 핵심 키워드. 딱 보니까 만만한 게 통합교육, 협력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서론으로 나는 정의를 쓸 거다. 라고 해서 서론의 틀을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통합교육과 연계해서 협력의 필요성을 연계해서 쓰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핵심 키워드를 이제 작성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잠깐만요. 땡땡에 해당하는 김교사와 최교사, 통합학급 박교사와 민교사가 교사협의회에서 발달지체 유아 민지와 숭회 통합교육 실행 방안에 대해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요. 대화의 근거에서 활동 참여 증진, 그 다음 숭회 활동 참여 높이는 방안, 그 다음에 또 보면 두 번째는 박교사가 민지를 왜 실행하고 있는 교수 방법의 특성, 그리고 교사 간의 협력성, 뭐 긍정적 기대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진 않더라도 서로는 큰 배경적인 지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하나의 형식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사회적 활동도 같이 하고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하면 두 줄이 다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통합교육에서는 특수교사와 통합교육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 활동 참여 증진 방법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고, 민지를 위한 교수 방법 특성, 그리고 협력할 때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하면 서론이 다섯 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의가 편하면 무조건 앞으로도 다 통합교육의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나는 서진 선생님이 해줬던 그냥 이틀을 세 줄 외우시고 물어보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반가로 1번, 2번, 3번은 그럼 반가로 1번, 2번, 3번이 뭐 자격일점, 자기결정, 또래 교수면 또래 교수, 뭐 아니면 그에 대한 효과면 여기서 세 가지면 해주면 되죠. 자기결정. 그리고 또래 교수를 통해서 또래 교수에 대한 의미, 뭐 아니면 또래 교수를 통한 효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해서 이 부분만 바꾸시면, 아이고, 어디 있죠? 예, 이 부분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틀을 만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똑같아요. 이게 나는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특법도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통합교육이란이라고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통합교육에서는 협력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 그리고 본글에서는 아까 이하에서는 이라고 했으니 또 어떤 선생님 본글에서는 앞으로 이 본글에서는 똑같이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방법, 교수 방법의 특성, 그리고 협력할 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틀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방식의 예시로 정의 차원에서 서론을 쓸 때의 하나의 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걸로 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서론을 쓰셔도 돼요. 이제 그러한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통합교육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라고 해서 아니면 여기 그래서 무엇보다 교사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글을 채우셔도 되고요. 이하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효과적인 교수 방법, 교사 협력 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해서 또 핵심 키워드만 조금 더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점점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너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걸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 글에서는 또래들과 같이 어울려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협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틀을 제가 예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뒤에도 쭉 대부분 이제 나오겠지만 나만의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꼭 이 시간에 서론하고 결론은 틀을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예시가 있다면 초등은 또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달랐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대부분 통합교육이 너무 싫어라고 아니면 통합교육은 식상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적장애 학생이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통합교육이 아니어도 지적장애란 이래서 정의 있지요. 그런 지적장애 정의도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초등의 내용은 지적장애란이라고 하는 정의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지적장애란 지적기능성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영역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것이다. 지적장애 학생 수지와 동호가 통합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교사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의 또래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법 과 관련된 걸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또 정의인이지만 통합교육이 아닌 아예 장애 특성과 연결해서 이렇게 서론을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러한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장특법에서 지적장애란이라고 하는 것도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장특법의 지적장애란 지적기능,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해서 교육적 성취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그럼 이런 지적장애 학생인 수지와 동우가 통합학급에서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할 거고 이하에서는 또래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여기다 구체적으로 또래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기능적 기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서 반가로 1번, 2번, 3번들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다섯 줄 쓸 거면 다섯 줄에 맞춰서 틀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네 줄이면 네 줄에 맞게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읽어볼 여과가 없이 아 통합교육, 지적장애, 뭐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지체장애면 지체 이런 키워드를 딱 볼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지적장애이지만 지적장애 정의이지만 반가로 이번에 또 다른 형식이라고 하면 유아에 해드렸던 것과 또 비슷해요. 최근에는 또 지적장애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따라서 그래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나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논하고자 한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똑같아요. 또 최근에는 장애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접속사 써서 그렇지만 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 교수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요. 내용들이 19학년도에 이제 흐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학년도도 비슷해요. 근데 20학년도는 또 통합교육, 지적장애 이런 것들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론의 형식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체크만 비슷하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한 장씩 쭉 넘겨서 보시면 11쪽에 보면 10쪽에 보면 유아에 나왔던 이제 올해 예시이거든요. 뭐 올해 예시를 볼 때는 선생님들께서 유특 같은 경우는 발달지체 학생이니까 발달지체 학생이 결국 장애학생 아니면 장애유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뭐 통합교육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발달지체 유아들에게 필요한 게 자기결정인 거잖아요. 자기결정의 거 조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쭉 키워드를 보면 또래 교수거든요. 또래 교수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의 장애 특성이라든지 자기결정, 또래 교수에 나오는 큰 키워드를 또 뭘로 써도 될까요? 서론의 배경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통합교육이나 뭐 지적장애란 이런 것도 명칭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아 여기 나오는 키워드를 서론에 이렇게 나열을 해서 쓰셔도 되구나라고 그러니까 써도 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20학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또래 교수, 그 다음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의 형식들을 이렇게 예시로 놓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 서론이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들을 본다면 잠깐만요.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본다면 다른 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지금 다 여기에서 해줬구나. 서론의 배경. 그래서 정의를 하든 뭔뭘 하고 있든
뭐 접속사를 쓸 일이 있으면 적절히 쓸 사람들은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이하에서는 아,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을 지문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교수 방법, 특징, 그리고 긍정적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서론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서론의 틀을 만드셨으면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이에요. 자, 본론의 내용은 12쪽에부터 나와 있고요. 12쪽부터가 실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점수의 차이가 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틀을 만드는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계속 아, 선생님, 서준 선생님이 해줬던 틀을 생각하면서 자꾸 너무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걸 보기 좋게 나열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배울 건데요. 주어진 제시문을 일단 꼼꼼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다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었을 때 흔히 서로는 큰 키워드를 위주로 배경 지식을 쓰는 거라면, 결국 교사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실제 교수님이 내고자 했던 의도, 문제 파악의 의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이 담겨 있으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시문을 논거로 활용한다는 건 결국 제시문을 꼼꼼히 봐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점을 고려해서 분량도 조절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 이세 가지에 관련된 걸뭐두 가지 쓴다든지 아까처럼, 아니면 네 가지 쓰라고 했는데 뭐 다섯 가지를 쓴다든지, 결국은 선생님 물어보는 것만 세 가지면 세 가지만 채점이 되고, 네 가지면 네 가지만 채점이 되고, 다섯 가지 썼다고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즉 채점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것만 쓸때 그래도 보기 좋게 작성을 하려면 분량을 또 조절해서 균형 있게 쓰는 게, 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본문의 내용을 잘 썼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 예시에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분석을 할 때에는 총 15점이라고 한다면 6점, 5점, 4점 이렇게 배점이 주어질 거거든요. 아, 6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두 가지로 어떤 거쓸 건지, 5점은 어떤 거쓸 건지 이렇게 배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균형 있게 잘 써야 되는 걸큰 흐름으로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해주고 있구나. 그럼 이제 본론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6점, 5점, 4점이라고 한다면 물어보는 게세 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가로 1에 물어보는 것은 선생님들이 먼저라고 하는 것부터 글의 순서를 들어가면 돼요. 그냥 물론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지만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논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뭐부터 논할 건지. 근데 왜 이걸 써주냐면요,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항상 매번 느끼지만 왜 쓰라는 대로 안 쓰지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반가로 3번에 있는 거첫 번째로 쓴 사람도 많고요. 반가로 여기 있는 두 번째를 갖다가 마지막에 쓴 사람도 있고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선생님 실제 정답을 주면 왜 순서대로 쓰지 않았을지? 그래서 계속 채점자들이 답이 어디 있는지 찾고 힘들어하고 이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 6점, 5점, 4점 이대로 순서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게 결국 보기 좋은 글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 6점에 관련된 게첫 번째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제 반가로 1번에서 먼저 첫째, 이것은 첫째 뭐뭐다. 그리고 둘째 뭐뭐다, 셋째 뭐뭐다를 반드시, 이건 뭐 선생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줄글로 쑥 쓰는 것보다 첫째 이거, 이 둘째 이거는 아, 핵심 키워드가 다 여기 있구나. 글의 흐름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썼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음으로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칸에 줄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칸에 줄글로 이어져서 다음으로 또 첫째에서 뭐뭐다. 그리고 반가로 3번을 물어보는 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답을 쓰는 거니까 또 줄칸을 바꾸어서 반가로 3번에 해당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제게 이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으로 먼저 들어가셔도 되고, 이거 굳이 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그래도 번호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반가로 1번이면 반가로 1번에 대한 답이 여기구나.
반가로 2번이면 반가로 2번의 답이 여기구나라고 하는 게 채점자가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순서가 없이 뒤죽박죽 쓰면 도대체 답이 어디 있는지 아무튼 짜증이 나겠죠. 그럼 채점자가 아무리 좋은 점수 주겠어요? 일단 기분이 안 좋은데 글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저희는 줄글로 할 거니까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내 답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만 이게 18년도에서 19년도 갑자기 반가로 1번, 2번, 3번을 원고지에 쓰라고 공고가 갑자기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 공고가 나온 게 너무 이제 교사를 많이 뽑으니까 채점자들이 답이 어딘지 못 찾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가로 1번, 2번, 3번 되면 예전에 또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뭐다? 채점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쭉 본론의 내용들을 써보니까 보통 줄글에 해당하는 것들의 본문은 30에서 35줄, 그러니까 한 칸이 다섯 줄씩 저희가 있을 건데요. 근데 선생님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재량권이시니까 이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알 것 같고, 그럼 이제 본론은 어떻게 형식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한번 잠깐 볼 건데요. 각 문항별 논지에 따라서 문장을 쓰고 논거.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자기 결정에 대한 걸 저희가 앞으로 볼 때 자기 결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자기 결정은 첫째 선택 결정 기술이다. 선택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각각 논거를 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쳐서 자기 뭐 선택 결정 기술이다. 선택 결정 기술이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는 이거의 근거는 이거이다. 해서 합쳐서 뭐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 순서에 따라서 쓰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어보는 내용대로 순서 써라 뭐 이런 건 똑같은 거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팁이라고 한다면 또 예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시에 관련된 게 똑같은 질문이긴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이 증진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활동 참여를 놓치는 방법, 통합 교수의 방법의 특성, 그리고 교사 간 협력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6점, 4점, 5점에 대해서 지금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에 관련된 문항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틀을 이제 잡아놓는 연습을 하는 거지요. 아, 나는 여기가 이제 먼저다. 먼저 반가로 1번 먼저 활동 참여는 하고 참여 증진 효과로서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뭐 아니면 선생님들이 또한이라는 접속사를 해서 활동 참여 높이는 방안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로 틀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칸 줄을 바꿔서 반가로 2번 다음으로 교수 방법의 특징은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하는 것에 틀을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줄칸을 바꿔서 마지막으로 두 교사의 협력의 필요성은 이라고 해서 뭐 협력은 해서 두 교사의 협력 간의 필요성은 이것이다. 그래서 혹은 따라서 또한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해서 뭐 장애학생의 입장 뭐 아니면 일반 학생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선생님들이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들이 초등인데 선생님 잠깐 볼게요. 초등 문제를 분석을 아까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딱 보니까 왠지 뭐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 지문을 보니까 활동 참여 증진의 효과, 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기능적 기술, 교육적 효과, 세 번째는 똑같네요. 아무튼 19학년도부터는 유아와 초등이 그전에 약간은 좀 구분되면서 각각의 특성으로 교직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19학년도와 20학년도의 논술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 유특에서 갖고 온걸 초등에 많이 활용한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유특은 활동 참여라고 하는 게 활동 참여 지금 이 부분이 활동 참여 삽입 교습과 관련된 활동 참여의 유특 파트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초등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초등에 나왔다는 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유튜브가 또 별개가 아니구나, 좀 알면 도움이 되는 교질 논술 내용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실제 그 지문이 유튜브에 근거로 해서 초등의 예시문만 약간씩 바꾸는 게 나오고요. 아, 기능적 기술, 아, 지적장애에서 배웠어라고 해서 선생님들은 단순하게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유튜브 책을 보면 활동을 우리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시키는데, 아, 이게 가장 필요한 기능적 기술 가르쳐. 이게 이제 지시문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게 좋아? 그건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일반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문은 유튜브 책의 근거에서 초등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정답을 쓸 때는, 그러니까 모범 답안 쓸 때는 유튜브의 근거에 들이 이 초등 본문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걸 활용하면서 저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 여기 있는 논술의 내용들이 초등의 문제이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근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틀은 똑같습니다. 틀은 이렇게 똑같이 선생님들이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초등과 유아, 이제 최근에 나왔던 틀도 잠깐 한번 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틀을 보면 이제 실행에 관련된 거고, 자기결정 행동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유를 쓰는 게 있었었고요. 또래 교수를 통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뭐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유튜브 버전으로 반가로 1번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자기결정과 그 이유를 쓰라고 배점이 4점이구나. 그럼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빠지면 선생님들은 점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결정 행동 두 가지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쓰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 논란이 많았던 게 뭐냐, 우리가 지적장애 공부를 할 때 자기결정 행동은 입고로 강론을 보면 자기결정의 주요 요소와 같은 맥락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혹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주요 요소 하면 네 가지 특성인 거예요. 자율성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규칙, 심리적 역량, 그 다음 자아실현인데, 출제자는 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출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성요소, 그래서 선택결정 혹은 뭐 자기점검, 이렇게 세부적으로 쓰는 걸 원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결정 행동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주로 많이 기출에 언급되는 구성요소들에 의해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됐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래 교수 시 적용한 실행 상황과 긍정적인 건, 일단 또래 교수는 뭐 여러 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다른 점을 반드시 세 가지를 쓰는 거고요. 교사의 지도 방안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 어떤 책에도 따로 그 교수님이 문제를 출제한 근거에서, 즉 지문을 앞으로 볼 때 혹은 그런 이런 전환에 관련돼서 유치원과 초등의 다른 점, 그리고 초등하고 중등하고 다른 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효과적인 지도는 뭐뭐뭐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한 책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러한 것들은 뭐가 되냐? 아, 지도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에 맞게 내가 적절하게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흐름에 다른 거 찾았으면 그에 따라 내 생각의 지도 방안들, 아니면 좋은 거, 교수 수정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그냥 여기서 점수를 다 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다는 건 뭐냐, 아, 여기 있는 것들은 쓰는 거 다 써야 점수가 만점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가지수는 채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반가로 1번, 먼저 자기결정 행동이란, 그래서 자기결정 행동 유언은 선택결정이다, 아니 자기점검이다, 뭐 땡땡땡, 그 이유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반가로 2번, 또래 교수는 지문에서 또래 교수 실행한 사항은 이거고 이거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첫째 둘째 이거다. 그 다음 또 칸이 바꿔지면서 반가로 3번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이거 다른 점은 첫째 둘째 이거다, 그에 따른 지도방 이건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쓰시려면 첫째 뭐 A와 B가 다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B를 좀 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활용해서 뭐 수업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가지수를 일단 이거는 몇 개인지 쓰는 걸 연습하는 걸로 일단 개요자는 틀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초등에 나왔던 건
건 똑같습니다. 아무튼 19, 20학년도는 유아와 초등이 좀 같은 흐름으로 해서 시험지는 다르지만 물어보는 건 거의 비슷했는데요.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결정 행동의 예시를 지문에서 세 가지로 놓았어요. 그래서 유아는 두 가지였지만 초등은 세 가지. 그 이유가 그럼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6점에 해당하는 굉장히 배점이 높았고요. 또래 교수라든지 여기 보면 초등학교를 끝나고 중학교 전환, 지문의 예시는 또 비슷한 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지도 방안이 어떤 곳에서도 명쾌하게 나오는 효과적인 지도 방안은 없기 때문에 지문에서 활용된 아이의 지도 특성에 따라 좋아하는 거 아니면 이 아이에게 그걸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뭐 가르쳐주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정보 알려주는 거, 이런 걸 활용해서 지도 방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초등에 나왔던 흐름이어서 이렇게 기초적으로 선생님들이 틀을 이제 개요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험지 받자마자 서론은 이거 쓸 거다라고 내 머릿속에 자동화가 있어야 되고요. 본론은 이렇게 백지를 줄 거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는 백지가 주어지면 이걸 먼저 짜시고 이제 거기서 어떤 걸 지문으로 놓고 채울 건지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론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선생님들 또 틀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결론은 어떤 건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선생님들이 페이지 잠시만요. 17쪽인데 결론은 짧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또 틀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채점 자면 읽진 잘안 읽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빠져서. 왜요? 누구나 다 똑같은 틀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역시 결론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지 말아라. 본론 내용 간단히 해요. 본론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다. 이건 이제 뭔지 조금 이따가 또 예시를 보고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본론에서 요약한 내용을 속담이랑 같이 활용하셔도 굉장히 좀 줄거를 이용하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교사는 앞으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자세적인 측면에서 선생님이 결론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본론에서 요약한 내용을 토대로 아, 정말 교사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부모와 협력 정말 잘할 거야.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포부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나는 서론 결론을 다섯 줄쓸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다섯 줄에 맞춰서 틀을 또 만들어서 놓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의 형식의 예시를 보면 글 요약 멘트예요. 첫 번째. 그러면 서론 썼고요. 본론에서 방금 봤던 자기결정. 뭐 또래 교수라고 한다면 뭐 이상에서는 아니면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자기결정은 무엇이고 또래 교수를 통해서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지요. 그런 요약 멘트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틀로 만들고 여기는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을 핵심 키워드를 넣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처음엔 이걸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이제 답을 글을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이것만 쓰면 너무 칸을 채우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또 활용하려면 좋은 말 하셔도 돼요. 근데 속담 격언 뭐 써도 되지만 굳이 아니어도 일단은 여기에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교사는 더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더욱 연수도 잘 받을 거고 협력도 특수교사 뭐 일반교사 더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속담을 내가 할 것이라면 이런 걸 하나 만들어놔요 나름대로 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뭐 그러한 정신이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대부분 그런 거 쓰잖아요. 그다음에 새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게 있다. 아니면 조기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처럼 해서 틀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틀 한번 볼까요? 아까처럼 땡땡땡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등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는 교사이다. 주체는 교사이다. 그래서 통합교육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는 더뭐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쓸수 있으면 더 쓰시고 아니면 본문처럼 뭐 자기결정 연수, 뭐 또래 교수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살을 채우셔도 되고요. 뭐 이런 거 해서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요. 만약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에 관련해서 살펴보았다. 새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뭐 속담만 선생님들이 좋은 걸로 바꾸시면서 여기만 이제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뭐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머지는 그냥 이틀을 그대로 선생님들이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아마 대부분 채점을 하다 보면 1번 아니면 2번이거든요. 뻔해요. 그래서 결론은 안 읽어도 아 이렇게 썼겠지 해서 형식만 주로 많이 또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이런 틀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명쾌하게 꼭 만들으셔야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선생님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은 이미 다 만들어지면서 시험장에 갈 거 아닙니까? 이미 시험장에서 싸움은 본론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많은 고득점이냐 아니냐도 본론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건 서론 결론 걱정해요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거고요. 공부를 안 한 거고요. 아 본론을 내가 어떻게 좀 더 분석을 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까가 가장 큰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했다면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는 이제 분석하는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세요.